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선희 씨의 노래 중에서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가사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감성적인데 비해서 노래는 여자분들이 부르기 조금 힘든 음역대예요. 굉장히 높아요. 아마 가장 높은 음이 미나 미 플랫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원곡은 A 플랫 키인데 그걸 반음 내려서 G 키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1프렛에 끼우고 G 키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면 좋은 곡인데요. 아르페지오로도 연습을 해보고 조금 쉽게 리듬 스트로크로도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G 코드, G sus4, A 마이너, A 마이너 7, 그리고 A 코드, 그리고 C 코드, C 메이저 7, 그리고 C 마이너 7. 네, 하이 코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D 코드와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D sus4, 그 다음 D7 코드와 D7 서스퍼. 자, 이렇게 되고 F 코드 그리고 B 플랫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B 마이너 7 코드. 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곡은 슬로우 락 리듬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자주 배웠고 물 흐르듯이 단단단 따란따 요렇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먼저 리듬 스트로크부터 배워보겠는데. 리듬 스트로크 패턴은 우리가 배웠던 패턴 있죠?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요걸로 연주를 하면 되는데, 이걸로 연주하면, 약간 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낮은 느낌으로, 강도가 약간 낮은 느낌으로 패턴 보시면,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 따란따. 요런 식으로, G 코드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네,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원래 슬로우 락 리듬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 두 리듬 중 어떤 패턴으로 연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곡을 조금 더 뭐랄까 낭만적으로 연주하고 싶으시면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르페지오 패턴 첫 번째 보시면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되죠. 피크 내려놓고 G 코드는 6번 줄이죠. 베이스가 6, 3, 2, 1, 2, 3 요거 연습해 볼게요. 시작. 6, 3, 2, 1, 2, 3. 6, 3, 2, 1, 2, 3.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조금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할때두 번째 패턴 보시면, 5, 3, 2, 1, 2, 5, 5, 3, 2, 1, 2, 3. 이렇게 됩니다. G 코드면 6번 줄을 첫 번째, 두 번째 셋 있다는 표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부분은 피아노가 연주를 하고 뒷부분에 약간 기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따가 핑거링으로 아르페지오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 자,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가는데, 이 부분, 만약에 이 부분부터 리듬 스트로크를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를, 요런 식으로 하면 약간 멋이 없어요. G 코드에서는, 대단한 운명까지. 네, 요두 박자는 이렇게 드르릉 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C 코드부터 이렇게 리듬으로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마디부터 아랫줄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대단한 발안정 생각했는데 계속 쉬 그래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분명히 아님 채울 수 없어. 여기까지 요 리듬으로 연주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마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계속 다운 스트로크로 치면서 방금 연주했던 것보다 조금 강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것만으로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21마디부터는 아마 원곡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현악기 뭐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코드만 치고 넘어갈 겁니다. 요 부분 연주하고 나서 다시 노래 시작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21마디 부분부터도 아까 우리가 노래 시작 부분에 사용했던 리듬 있죠. 단단단 따란따. 요걸로 연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한번 보면 C 메이저 7, G 코드, 그다음에 F, D 서스 4. C 메이저 7. 다음 G 코드 그리고 A 마이너 7 아랫줄 4분의 2 박자예요. 단단단 따란따 치고 D 7두 박자, G 코드 두 박자 이렇게 하고 노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노래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이미 리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21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디서스포. 에이 마이너 세븐, 디 세븐. 다시 위로. 대단한 운명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은 연주 계속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18번째 마디 내려오면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위에 보시면 1번이라고 쓰여 있죠. 1번은 아까 지나갔으니까 이제 점프해서 24마디 있는 부분 맨 마지막 마디 G 코드 부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다운 스트로크로 치면 돼요. G 코드 아랫줄 내려와서 E 마이너 7, 그 다음에 B 마이너 7, 그리고 C 코드, D 코드, 그리고 G 코드. 자, 여기 G 코드가 세 박자예요. 그래서 G 코드가 단단단 따란따 단단단까지 치고 A로 A 한 박자 치고 나서 B 플랫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F 코드 아랫줄 내려오면 C 마이너 7. 그저 그렇게 D 7 서스퍼 한 마디 계속 이렇게 다운스트로크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D 7에서는 단단단 따란따 드릉 하고 나서 별처럼 하면서 DSR 코다라고 돼 있죠. 세뇨 부분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4마디 있는 줄 맨 마지막 G 코드부터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D 마이너 7 코드, D 코드 하나 되고 둘, 셋, A, 셋, F, C 마이너 7. 그렇게 별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마 원곡에서는 이제 여기 수많은 사람들 3이라고 적힌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연주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곡 듣고 네, 뭐 편하신 대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리듬 스트로크는 이 정도 하면 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약간 키가 바뀌면서 B 플랫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C 마이너 7 나오는 부분이 조금 어렵죠. 아르페지오로 할 때는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르페지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주 부분은 이따가 연습할 거니까 다섯 번째 마디로 와서 G 코드, G 코드랑 A 마이너 7 부분에서는 약간 뭐랄까 잔잔한 느낌으로 G 코드 부분에서는 6번 줄, 3번 줄, 2번 줄 치면서 아까 리듬 스트로크 할 때 했던 박자대로 이렇게만 그렇게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시작. 그렇게 그 다음 A-7은 아직 리듬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운명까진 요 부분은 네 5, 3, 2, 1를 두 번 네 그래서 운명까진 이렇게 그리고 나서 C 코드부터 슬로우 락 리듬 아르페지오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 한 세 마디 정도 제가 먼저 들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이렇게. 자, 이 세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 이렇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G코드 부분은 6, 3, 2, 1, 2, 3 치고 나서 베이스를 D로 바꿔주죠. 4번 줄 개방연 그냥 G코드 잡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G 한마디, A-7 한마디, C코드, D코드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G, D7까지 이 부분까지는 5, 3, 2, 1, 2, 3 요 박자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시작.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제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 G코드부터는 베이스를 두 번 겹쳐서 쳐주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G 코드다 그러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
이런 식으로 여기 G A-7 부분만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려와서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이 부분은 베이스를 두 번, 중간에 두 번 넣는 게 크게 의미는 없고 자칫하면 너무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번 넣는다 그러면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디 G 코드처럼 한마디의 코드가 하나 있을 때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2번째 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 G 코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만으로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방금처럼 이렇게 베이스를 두 번씩 뚱뚱 하고 넣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노래 시작하는 부분 첫 줄 지나서 아홉 번째 마디 그대 하나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홉 번째 마디부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취향에 맞게 아홉 번째 마디부터 넣어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참았다가 13번째 마디부터 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1마디 간주 부분 볼 텐데요. C 메이저 7 이렇게 하고 G 슬래시 B는 5번 줄, 네, 요 약지로 잡는 건 안 잡아도 되죠. 이렇게 하고 F 코드 디서스 포.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G 슬래시 B, F, 디서스 포, C 메이저 7, A 마이너 7, 한 박자, 한마디, G 코드, 노래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부른 다음에 이제 아까 2번으로 넘어왔었죠. 24마디 맨 마지막 부분 2번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그 다음 아랫줄 27마디 E-7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곡의 코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E-7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B-7 그 다음 수많은 C코드, D코드.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G코드, 여기가 세 박자라고 했죠. G코드 두 박자 쳤어요. 그리고 한 박자 더 치고 A로 5, 3, 2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B 플랫 부분. 여기 B 플랫 지금 저는 1번 줄 소리가 잘 나네요. 2번 줄도 잘 나고, 2번 줄과 1번 줄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B 플랫을 여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1번 줄을 치면 소리가 너무 튀기 때문에 6 검지중지 약지를 4, 3, 2로 옮겨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B플랫을 여기서 잡는 걸로 먼저 연습해 볼게요. 30마디부터
A코드, B플랫코드, F코드까지 여기서 잡고 F코드 잡을 때는 6, 3, 2,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30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는데 B플랫을 역시 여기서 잡으면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래서 B플랫을 되도록 여기서 잡고 약지 위치를 잘 조정해서 2번 줄과 1번 줄이 소리가 잘 나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F/A코드죠. F코드는 요건데 근음을 A, 5번 줄 개방현 쳐주려면 이렇게겠죠. 아르페지오 할땐 약지까지는 안 잡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검지 중지로 D-7 모양을 잡고 베이스를 A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C-7 그리고 D7 서스퍼 그리고 D7 여기서 드르릉이죠. 자, 여기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30마디부터 시작. 7 D7 서스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B플랫 때문에 아르페지오 연주가 망쳐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랄까 꼼수라고는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30마디 G코드 정도부터 손으로 왜냐하면 아르페지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르페지오를 하고 있다가 30마디 정도부터 손으로 뭐 요거나 이렇게 계속 내려치는 거나 네, 손으로 리듬 스트로크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0마디 G코드 정도부터 손으로 리듬 스트로크를 하는 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24마디 맨 마지막 G코드부터 여기까지는 아르페지오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시작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네일은 그중에 하나 되고 아마 실제로 혼자서 기타 하나로 이 곡을 연주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연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별처럼 하면서 아래 DSR코다 세뇨 표시로 가는데요. 세뇨 표시는 12번째 마디 있는 줄두 번째 마디에 있고 윗줄을 1, 2절로 부르고 아랫줄이 3절이에요. 이제 3절을 부를 텐데 아까 리듬 스트로크에서도 이 부분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아르페지오로 하실 때도 뭐첫 박자만 치고 쭉 간다든지 뭐 6, 3, 2, 1 이렇게 치고 한 마디 쭉 이런 식이죠.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뭔가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부분 배워보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
G코드인데 우리가 평소에 잡는 G코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G코드 이거 중지는 안 잡아도 됩니다. 처음 첫 박자 제가 먼저 들려드리면 이렇게입니다. 첫 박자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라, 시, 솔 하는 부분은 중지로 라 잡으면서 라, 시, 솔. 자, 라, 시, 솔 해볼게요. 시작. 자, 요 두 박자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박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손 모양 계속 이렇게 있다가 검지가 2번 줄 1프렛 잡을 거예요. 시작. 따라라란. 요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따라라 따. 요렇게. 자, 그 다음 A 마이너 부분 두 박자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A 마이너 잡고. 시작.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에서 약지 떼면서 3번 줄과 5번 줄 같이 네. 따라라 은 네. 미 파샵을 치는데 미 파샵 새끼손가락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C코드를 약지로 5번 줄 3프렛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 뒷부분 3, 4박자 이 부분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라라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C코드는 여기서 지금 약지로 5번 줄 3프렛만 잡아주면 바로 C코드가 돼요. 이 상태에서 C코드 두 박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5선지와 타브악보의 멜로디가 다르죠. 5선지에 있는 멜로디를 타브악보에서 아르페지오로 채워준 거예요. C코드 부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 D코드 부분에서는 단단 따라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G 소스포 들어갈 때 먼저 약지로 6번 줄 3프렛부터 요거부터 자 여기 한 박자만 먼저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박자 검지로 2번 줄 1프렛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누르면서 네 도레라. 자,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누르고 있어야 돼요. 시작. 그 다음에 G코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선희 씨의 노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연습해 봤습니다. 역시 리듬 스트로크보다는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곡인데 아르페지오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리듬 스트로크 하면서 지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